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라버스 설명합니다. 각자 읽어야 될 것은 내가 설명 안 하고요. 오늘 7월 6일 개강일이고요. 10일 후에 첨삭 피드백이 시작합니다. 왜 10일이나 걸리냐면 3명의 교수님이 다 첨삭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지요. 한 교시가 빠져서. 강의 진행은 이렇게 되고, 라이팅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에 있는데,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7월 16일에 시작하고요. 준비물, 검은 펜은 답안지에 검은 펜만 허용하죠. 파란 펜이면 안 되고요. 빨간 펜은 디렉션을 강조하고 싶을 때, 자기가, 빨간 펜을 선호하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샤프와 지우개는 왜 필요하냐? 답안지 밀려서 짜는 스킬을 써야 되고요. 그것은 요거 클릭하면 나옵니다. 내 카페로. 그 다음에 질문은 내 카페. 여기서 질문해도 되고요. 직강생은 수업 끝난 후에 1대1로 질문해도 되고요. 직강생 질문에 대해서 줄서기 룰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줍니다. 2페이지 넘깁니다. 더 구체적인 스케줄이고요. 7, 8호는 영역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왜 오늘 시험은 통사로 그런 건왜한 문제도 안 나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3주는 phonology, morphology, 그 다음 3주는 syntax, grammar만 냅니다. 이렇게 영역을 제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마지막 2주는 semantics, pragmatics 이렇게 되고요. 날짜는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날짜가 라이팅 세미나 수업 날짜입니다. 7월 6일 오늘 시험 본 것은 10일 후에 이때 화요일에 여러분들 첨삭한 거 해설하고요. 이것도 10일 후에 다 10일 후입니다. 그다음 라이팅 세미나를 빠짐없이 듣는 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직강생하고 인강생 공통사항이고요. 본명 대신 별명 플러스 암호로 아이디 형태로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 별명을 적냐 하면요. 첨삭한 답안지에 실명 있으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 쓰고요. 예를 들어서 한글 두 글자 쓰는데 엘리를 적던 한글 두 글자면 됩니다. 암호로 아이디는 직강생은 안 적어도 되고요. 인강생은 적어야 됩니다. 인강생은 적는 게 좋고요. 별명은 영어로 두 글자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두 글자 꼭 적어야 되고요. 인강생은 엘리 괄호 열고 암호로 아이디 형식으로 적고요. 파일명은 엘리 그리고 본명 이수지 1회 .pdf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직강생은 성명란에 별명 적는 건 똑같고요. 암호로 아이디를 안 적고요. 수험 번호라는 수강증 마지막 5개의 숫자입니다. 8개가 아니고. 이것을 고쳐주시고요. 오늘 5개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반드시 네줄 안에 써야 되고요. 여백에 답을 쓰면, 감점 해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인강생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월요일 밤 12시까지 3일간입니다. 제출하는 곳은 이 홈페이지에서 요 패널을 파란 패널을 클릭하면 되고요. 스캔해서 답안을 올린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추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캠 스캐너 쓰면 됩니다. 캠 스캐너가 마음에 안 들면 딴거 쓰는데 캠 스캐너로 그냥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이아몬드 직강생 질문을 하는 룰을 설명할게요. 1번 줄 서는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고요. 내가 강의를 마치자마자 1대1 질문하라고 말하면 강의실 밖 복도에서 이거는 앞에 교수님들인 경우 나는 이번 해는 맨 마지막에 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내 쪽에 교탁 앞으로 나오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1대1 질문하라고 하면 가방 싸지 말고요. 가방 싸면 느리잖아요. 그러면 줄 서면 자기는 가방 쌌더니 욕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2번 질문 해결이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줄을 서면 되고요. 질문이 3개 이상이면 줄 서서 질문 2개 해결하고 질문 1개는 줄의 맨 뒤로 이동해서 질문한다. 이 사람이 질문이 3개 있었어요. 2개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맨 뒤로 가서 또 줄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독점하면 뒤에 사람이 좀 열받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룰을 정했어요. 실라버스 설명 끝. 문제 A1번. 1번은 너무 쉽겠죠. 여기서 답을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빈칸 뒤에 있는 이유 설명되어 있는 거 이거. Morphological rules나 phonological rules, 음운 규칙이나 형태 규칙을 어기면 systematic gaps입니다. 2번 빈칸은 빈칸 다음에 설명이 힌트가 있지요. Well-formed, 적형이지만 존재는 하지 않는 단어. 그러면 accidental gaps입니다. 보충자료 A1번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는 해설이라고 적고 요 뒤에 뭘 적냐면 어떤 개념을 출제했는지 적고 슬래시 다음은 출제 원정 같은 거 적어요. 안 적는 경우는 내가 알려주기 싫을 때. 근데 웬만하면 적혀 있을 거예요. Introduction to Language에 나오는 내용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A6번으로 넘깁니다. 6번 Phonological rule이라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다. A 화살표 B 슬래시 C 언더 바 D 이런 식으로. 그리고 Vowel Nasalization도 Phonological rule 음운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1번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Nasalized Vowels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2번의 데이터는 이렇게 적혀있지요. 2번에 있는 일부 단어들은 vowel nasalization을 겪고 여기 내가 덜을 빠뜨렸네요. The others don't. 나머지들은 겪지 않는다. 겪는 것은 then 하고요. then을 이 두 개만 겪고 나머지는 겪지 않습니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direction은 뭐 내가 안 읽어줄게요. 다음 페이지. 디렉션 말고 여기 정답 페이지를 보세요. A6 음운 규칙으로 적으라고 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줄게요. Deck, nice, and denote into do not undergo vowel nasalization. In deck, there is no nasal consonant after the vowel. In nice, there is no nasal consonant after the vowel. 이 말을 써도 되고 가로안의 말을 써도 되겠지요. The nasal consonant precedes the vowel. 모음 앞에 비음 자음 나오면 vowel nasalization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음 뒤에 nasal consonant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in denote the nasal consonant is not in the same syllable as the vowel.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잘 알아두고요. 출제는 Introduction to Language 208, 244페이지 두 페이지 합쳐서 냈고요. 208페이지는 바로 아래쪽에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보충자료. 다이아몬드를 보면 AITL 24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달러 표시는
syllable boundary고요. 음절 경계고요. 음절 경계가 여기 있다는 말은 요 밑줄 친 바울이랑 네이절 컨저넌트 이 둘이 같은 음절에 있다. 토토실레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syllable boundary를 마지막에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달러 표시는 within a syllable, 같은 음절 내에서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빨간 밑줄 해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설명해 줄게요. 이 규칙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than 같은 단어들에서 모음들이 비음화되어서 than이 되고, 하지만 that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that으로 발음될 것이다. 왜냐하면 큰은 비음 자음이 아니니까. 또한 denter 같은 단어들은 denter, nasalized ng이 있고요. 덴털로 발음됩니다. 우리는 syllable boundary를 명시적으로 나타냈다. 달러 표시를 이렇게 나타냈으니까요. 하지만 denote의 첫 번째 모음은 will be nasalized. will not be nasalized. 비음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음 분절음이 syllable boundary를 선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within a syllable 이라는 조건, 동일 음절 내에서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즉 앞에 있는 모음이랑 비음 자음 느랑 음절이 서로 달라요. 음절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 앞에 모음한테 영향을 줘서 비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A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데이터를 주고요. to와 do는 1번에 있는 것은 둘다이 발음 기호가 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a flap. flap이 설탄음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설탄음. 그런데 가로 안에는 a blank flap이라고 하고, 1번에는 place of articulation 적으라고 디렉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발음 기호의 place of articulation은 alveolar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2번 빈칸에는 t와 d가 flap 사운드가 된다. when blank가 있고요. 여기에 절, 즉 문장으로 채워넣어라, 환경을 적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 데이터가 있고요. 2번에서 플래핑 겪는 것만 다 골라내시오. 2번을 맞추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강세를 알아야 됩니다. 어도비 드, 트나 드가 변하지요. 근데 얘가 강세가 도우비 이렇게 될 거니까 도우의 강세가 있겠죠. 그러면 강세 음절에 트드가 있으면 플래핑이 안 일어나죠. 이스털은 트가 있는데 모음과 모음 사이가 아니죠. 스가 있어서.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마로는 트 앞에는 강세가 있고 뒤에는 없으니까 플래핑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어뷰하고 토라노 얘두 개는요 느트 딜리션이 일어났거든요. 플래핑하고 상관없습니다. 느트 딜리션은 느트가 연속으로 나오고 앞에 느 앞에 강세가 있으면요 T가 탈락합니다. 인어뷰, 토라노 그런 식으로요. 플래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T가 모음과 모음 사이가 아니죠. 토론토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트위럴, T 앞에 강세 있고 T 뒤에는 모음이 강세가 없으니까 트위럴 됩니다. 브리로 얘도 됩니다. 드가 있고요. 앞에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리비로.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친 것들. 이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9번 정답. 동그라미 1번 alveolar, 동그라미 2 they when they occur between two vowels, intervocal 그렇게 써도 되고요. The first of which is stressed and the second of which is unstressed. Unstressed. 이거는 왜 이렇게 정답이 됐냐면 첫 번째 모음은 강세가 있고 두 번째 모음은 강세가 없다. 왜냐하면 1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번 보면 writer 보면 to, the 앞에는 강세가 있고 to, the 뒤에 모음은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데이터만으로 환경을 적으면 그렇게 됩니다. 계속 정답을 읽어볼게요. The words that can undergo flapping are writer and writer in one, maro, twitter, brito, and libero in two. 해설 flapping을 출제했고요. LFNL,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오판의 118페이지, 내 기본서 99페이지랑 똑같고요. 거기서 냈고요. 그 다음에 브리토 또는 브리로 발음 기호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었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내가 문제를 낸 출제 원전을 적었고요. 문제 낸 부분은 밑줄 친게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 것만 보면 to와 the가 become a flap when they occur between two vowels, the first of which is stressed and the second of which is unstressed.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넘겼더니 A12가 나오지요. 문제지를 A12를 펼칩니다. 워드 포메이션 프로세스 어형성 과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8개를 보기로 줬고요. 아래 6개에 대해서 매칭 시킨 거죠. 컴파운드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경우 스푼하고 피드 단어가 두개 결합됐고요. 크라우드하고 소싱 두 개가 단어가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됐으니까 합성어 복합어 컴파운드고요. 1번, 4번 말고 나머지는 정답을 보겠습니다. A12 정답. 1 and 4 are examples of compounding. 2 is an example of blending. 3번 clipping, 5번 conversion, 6번 acronym 돼 있고요. 밑에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요. 스푼하고 feed 이런 식으로 워드 1 플러스 워드 2 단어 두개 결합하면 컴파운드라고 부릅니다. 독립된 단어가 두개 결합돼서 하나가 되면 합성어 복합어. 블렌딩은 앞 단어의 뒷부분 잘라내고 뒷 단어의 앞부분 잘라내고 결합시키면 혼성어 블렌딩 혼성이 되고요. 3번은
가솔린에서 가스가 됐으니까 클리핑 잘라내는 거. 4번은 합성어. 5번은 플랜트는 컨버전인지 어떻게 알아요? 단어가 생길 때 심다라는 뜻으로 먼저 생겼을까요? 식물이라는 뜻으로 먼저 생겼을까요? 명사가 먼저 생기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식물이란 뜻에서 심다라는 뜻이 나왔을 거니까 이것은 컨버전이다. 접미사, 접두사 아무것도 없고. 6번 스쿠버 에크로님이고요.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요거의 약자인데 한 단어로 발음하지요. 스쿠버로. 그러면 에크로님. 이니셜을 각각 다 읽어주면 이니셜리즘. 그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전공비로 넘어가겠습니다. B2. 나는 수업을 길게 하는 게안 좋아해서요. 이렇게 빨리빨리 할 거예요. 혹시 너무 간단하게 강해서 섭섭하면 건의사항을 얘기하세요.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그렇게. B2. With one word, 블랭크에 한 단어로 넣으시오. 이거는 뭐쭉다 읽어줄게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좀 중요하니까, 이 개념들은. 두 개의 소리의 분포가 overlapping distribution, 중복 분포에 있고, 하나를 다른 소리로 대체하는 것이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두개 이상의 소리들은 in contrast, 대조적이고 다른 음소들의 음성적인 발현들이다. 예를 들어서 they와 they는 the와 the가 별개의 음소 the와 the에 각각 속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 다른 음소의 음성적 실현형이다. 어떤 경우? Overlapping distribution이고 meaning change, 즉 contrastive한 경우. 다음 패러그래프. 만약에 두개 이상의 음성적으로 다른 소리들의 분포가 complementary, 상보적이라면 그것들은 단 하나의, 즉 동일한 음소의 이음들이라고 말한다. 두개 이상의 소리들의 차이점은 blank and not phonemic. 이런 거 어떻게 맞춰요? and가 힌트지요. 등이 접사가 나오면 뒤에랑 비슷한 뒤에가 힌트가 됩니다. phonemic 하지 않고 어떻다. phonemic 반대되는 거는 allophonic이죠. 음소적이지 않고 이음적이다. 이음적인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서 네임은 그냥 평범한 느 소리, 스네일의 느는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려진 디보이스트 느지요. 디보이스트 컨저넌트. 디보이싱이 일어납니다. 팬서는 뒤에 TH 발음 때문에 느 밑에 이빨 모양 하나 그려주는 거, 덴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난 거고요. 인바이트는 뒤에 레비오 덴탈 부 소리에 영향받아서 앞에 레비오 덴탈 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느의 이음들, 엘로폰즈고요. N 소리의 이음들이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음적이다. 음소적인 게 아니고. 이건 음소는 하나입니다. 음소는 느. 이음은 저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보충 자료를 보도록 합니다. 비투 엘로포닉이 정답. AEP 36에서 37페이지에서 냈고요. 여기가 빈칸 뚫은데 엘로포닉 and not phonemic.
여기 밑에 설명 봅니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기입형 문제는 병치 관계, 병렬 관계 이용해서 답하자.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기입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A and B, A or B 둘다 등위 접속사고요. 병치 관계 또는 병렬 관계라고 부르는데 A와 B는 품사가 일치해야 되고 수일치 이두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품사가 일치해야 된다 말은 앞에 and나 or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동명사면 동명사, 동사원형이면 동사원형 이렇게 품사가 일치해야 되고요. 수일치가 돼야 된다 말은 단수 나오면 뒤에도 단수, and 말고 이번에 or 써볼게요. 복수 명사 나오면 복수 명사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B4로 넘어갑니다. 문제 비포 두 가지 타입의 파생 접사 (derivational affixes)를 구별하는 것이 흔하다. 클래스 1 접사는 Latinate affixes, 라틴계 접사이고 반면에 클래스 2는 Germanic origin을 가지고 있다. 게르만어 어원, 토종 영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대조를 살펴보세요. 대조란 말은 1번하고 2번이 대조가 된다는 얘기고요. 1과 2의 데이터를 보고 모든 특징을 다 적으라고 했고요. 클래스 1은 강세를 바꿀 수가 있죠. 강세를 빨간 펜을 찍겠습니다. Sane, Sanity, Public, Publicity, product, productive.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prompt, promptness, self, selfish, quiet, quietly. 강세 변화가 없어요. 클래스 1 쪽을 보면 sane, sanity는 강세 변화가 없고요. publicity하고 productive 이두 개에 예에서는 강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 변화를 준다. 그렇게 답을 쓰지 말고 매일을 써서 강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쓰는 게좀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발음이 변할 수가 있죠. public인데 publicity 이렇게 발음이 변하고요. sane, sanity나 product, productive는 발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 같은 걸 써서 발음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2번은 발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보충자료 정답을 보겠습니다. Class 1 affixes often 있죠. 항상 그런 거 아니까. 종종 유발한다. Base, 어기의 자음 분절음이나 모음 분절음의 변화를, 즉 발음이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주. 그리고 또 매이가 나오지요. 스트레스 어사인먼트. 강세 할당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클래스 2 affixes tend to be phonologically neutral. 음운적으로 중립적이다. 그래서 segmental makeup of the base. 어기의 분절음의 구성 한 단어로 pronunciation, 발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절음 구성은 발음에. 또는 stress assignment, 강세 할당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보충자료 6페이지로 넘기고요.
서머리 표 클래스 1 FX는 의문론적으로 폴라지컬 체인지즈를 일으키고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어기의 분절음에 종종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스트레스 어사인먼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클래스 2 FX는 phonologically neutral, 의문적으로 중립적이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클래스 1 접사는 이런 순서 제약도 있습니다. 비8번 펼칩니다. 에이 제시문의 첫 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실라블 웨이트, 음절의 무게의 관점에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 헤비 실라블이 강세를 유인한다. 강세를 받는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형광펜을 칠하거나 형광펜 없는 사람은 빨간 밑줄.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하세요. No stressed syllable may be light. 강세받는 음절은 절대로 light syllable일 수가 없다. 경음절일 수가 없다. 절대로. 그 다음에 Madison, Hepburn, Finish 이런 얘가 나고요. 얘네들은 다 MB syllabic consonant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OP, Maximal Onset Principle이랑 스트레스랑 충돌이 일어난다. 서로 모순이 된다. 이거 앞에 세 줄만 말고 나머지도 다 해석해 줄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With this information부터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의 케이스들 일부 단어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Madison, Hepburn, Finish 등에서 우리는 최대 두음화 법칙과 강세 사이에 conflict, 충돌이 있다. Maximal Onset Principle은 요구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첫 번째 음절이 light 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 반면에 바로 이 음절에 강세가 떨어진다. 강세를 받는다는 것은 라이트 실라블이 강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모순이 되어진다. 이것은 일부 화자들이 이러한 단어들 피니쉬, 햇번 그런 거요. 메디슨 그런 단어들의 음절 경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이다. 그러한 경우들에 언어학자들은 invoke한다. invoke는 use의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use, 이용한다. 언어학자들은 이용한다. MB 실레비스티, 양음절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편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편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냈는데 in such case 이거는 봤고요. whereby the consonant in question 문제의 자음이 선행음절의 코다로서 취급되는 동시에 후행음절의 onset으로 취급받는다. 그게 MB syllabicity다. To put it succinctly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허용 가능한 onset 또는 onset 자음군의 일부분인 자음은 MB syllabic, 양음절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날 때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immediately after a stressed short vowel 강세받는 단모음 바로 뒤에 나타날 때
정답을 설명하려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죠.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MB 실러비 컨저런트 개념을 알아야지 따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B8번에 1번 블랭크는 라이트, 2번 블랭크 스트레스, 3번 쇼트. 그 다음에 MB 실러비 컨저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은 테너, 테퍼스트리, 퍼블리시티, 매더, 티미드, 모노토너스, 키리 이렇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요것을 모노토너스를 내가 떠올라서 보기에 넣었는데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발음 기호랑 그리고 A자가 좀 뒤집어진 B자 같이 생긴 이 발음 기호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콜론 찍은 게 아니고 이 장모음 표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장모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롱바울이죠. 롱바울이라서 MB 실라빅 컨저넌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정답이 아니지요. 그런데 밑에 발음이라면 숏바울이라서 정답이 맞아요. 나는 숏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출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 오류인 거지요. 발음이 두 가지나 가능하니까 롱바울, 숏바울.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정답, 안 적어도 정답 그렇게 처리할게요. 문제 오류라서. 보충자료 8페이지 8페이지에 요 햇번 수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 트리만 잘 이해하면 MB 실라빅 컨저넌트 이해할 수가 있고요. 햇번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햇번을 음절 경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모음의 선을 긋고요. 시그마, 실러브를 상징하는 시그마를 적어주고요. 모음은 음절 한 개에 해당되니까. 최대로 두음화합니다. 흐로 시작하는 영단어 얼마든지 많고요. 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음을 온셋을 다 연결했으면 남는 것은 코다로 연결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다 됐지요? 그러면 음절 경계 구분이 여기에 마침표를 빨갛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앞에 1음절이 해고 두 번째 음절이 펀인데 해는 숏 바울 without a 코다니까 라이트 실라블 있잖아요. 그런데 강세는 라이트 실라블이 강세 받아요. 그러면 모순이 되지요? MOP랑 스트레스랑 라이트 실라블은 절대로 강세 못 받는다고 행화벤치라라고 있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편법을 만들어냈어요. 이 뒤에 있는 자음을 두 번째 음절에 코다도 되지만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앞에 음절에 온셋도 되는 걸로 양다리 거치는 걸로 파가자. 그러면 숏바울 위드 어 코다가 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편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이 P를 MB 실라빅 컨저넌트라고 불러요. MB 실라빅 컨저넌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따지냐? 앞에 게 스트레스트 강세받는 숏바울이면 되고요. 어스트레스드 숏바울 바로 뒤에 나올 때 immediately after a 숏바울이라고 나왔지요. 강세받는 단모음. 그런데 강세받는 단모음 뒤에는 무조건 다 MB 실라빅 컨저넌트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충 자료에 permissible onset의
이거나 part, 일부분이거나. 이 규칙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허용 가능한 onset이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ambisyllabic consonant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지를. B번을 보고 내가 하나씩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테너 있는데 얘가 이 모양의 발음이죠. 테너. 강세는 여기에 봤죠. 스트레스트 숏바울이 맞죠. 뒤에 는은 허용 가능한 0에서 가능한 onset이죠. 그러면 느가 ambisyllabic consonant가 맞습니다. 정답. 그다음 after 이 발음 기억했죠? after 그리고 강세는 stressed short vowel이 봤네요. stressed short vowel. 근데 뒤에 put가 허용 가능한 영어 onset이에요? 아니에요. put로 시작하는 영단어가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절 경계가 이렇게 끊어지지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f 발음이 앞에 음절에 코다로 들어가니까 숏바울 위더 코다 헤비실라블이네. 헤비실라블이 강세받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편법 쓸 이유가 없어요. 앰비실라비 컨저넌트는 편법이고요. 이런 어려운 단어도 내면 어떻게 해요? 이 단어는 발음도 모르겠고 강세도 모르겠는데 나는 쉽다고 생각해서 보기에 넣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테퍼스트리 강세는 여기 뒤에 허용 가능한 온셋이네. 품만 있으니까 얘도 정답. 강세는 acknowledge 얘가 여기에 강세가 있고요. 역시 에 발음이고요. 뒤에는 크느가 나왔어요. 크느는 영어에서 가능해요? 안 돼요? 온셋으로. 안 되지요? 안 되니까 크와 느 사이에 음절 경계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액이 하나의 음절이니까 헤비 실라블이라서 아무 문제 없어요. 얘는 강세가 어디 있어요? Publicity 여기 있지요. 그리고 발음해보니까 리가 빨리 발음되지 퍼블리서티 그렇지는 않잖아요. 퍼블리시티 이렇게 하니까 빠르니까 숏바울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뒤에 S 발음 나오는 얘는 허용 가능한 온셋이니까 얘도 앰비실라빅 컨저넌트 S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 정답에 해당돼서 동그라미 쳤고요. matter 강세는 당연히 여기 있겠고 발음은 이 발음이요. matter 그리고 뒤에 드는 허용 가능한 onset이니까 ambisyllabic consonant 드가 있네요. 얘가 정답. 얘가 정답 맞나요? 아닌가요? 아까 내가 정답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왜안 적혀있지? 아, 적혀있어요. 예, 정답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음을 모르면 안 됐지요. legit. 그리고 이 발음이 롱바울입니다. 숏바울이가 아니고. 그래서 길게 발음을 해서 외워야 돼요. legit. 이렇게. 그래서 롱바울이 강세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서 ambisyllabic consonant 없습니다. 요거는 강세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단어. timid. 그리고 빠르게 모음을 발음하니까 숏바울이고요. timid. 그러면 뒤에 뭐가 허용 가능한 온셋이니까 얘도 정답에 해당되고요.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모나타너스는 설명했어요. 발음이 두 가지라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문제 오류. 키리. 강세는 여기 있고요. 발음해 보니까 숏바울이지 롱바울이는 아닌 것 같아요. 키리. 그리고 트 발음은 허용 가능한 온셋이니까 이것도 정답. 마지막 문제, A10, 아니 B10. 언어음은 상대적인 공명도의 등급에 따라서 배열될 수가 있다. 그 공명도의 상대적인 등급은 sonority hierarchy, 공명도 위계 또는 sonority scale, 공명도 척도 또는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요. SPHA, N, L, G, V. 이쪽으로 갈수록 공명도가 높아지고요. 여기 가로친 A는 애플킷인데, 애플킷은 보통 공명도 척도에 적지 않고요. 프리커티브랑 공명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in general, 바로 한줄 밑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 가장 공명도가 높은 소리들은 음절의 핵으로 선택되어진다. 그 다음 빨간 밑줄. With the sonority increasing within the onset, decreasing within the coda. 공명도가 온셋 이내에서는 상승하고 올라가고 코다 내에서는 하강하면서 하강하는 채로 크랭크 얘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명백하다. Sonority hierarchy는 음절 내에서 항상 준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즉, 많은 언어들에서 허용 가능한 음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허용 가능한 음절인데, 온셋에 있는 세그먼트, 온셋 또는 코다에 있는 분절 음들이 잘못된 순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서, 저런 순서가 아니라, 온셋에서 떨어지거나 코다에서 올라가는 잘못된 순서로 되어 있지만, 허용 가능한 음절을 찾는 것이 많은 언어들에서 가능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요 마지막 문단은 SSP라는 규칙은 SSP 예외가 존재한다. 있다. SSP 예외가 있다. 반드시 100% 지키는 것은 아니다. 비를 데이터를 주고 여기서 SSP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SSP를 어기는 예들을 다 찾아내시오. 빠르게 찾으면 스트하고 여기 징스 할때 크스하고 스컬트 할때 스크 요것만 보면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빨리 찾는지 밑에 빨간 펜으로 필기하겠습니다. SSP 예외 빨리 찾는 법. 온셋 쪽이 스로시하고요. 두 번째가 프트크. 스프스트스크로 시작하면 공명도가 프리커티브에서 스탑으로 떨어지잖아요. 스프스트스크.
그리고 코다 쪽은 이거 뒤집어진 푸스, 푸스, 크스로 끝나면 그러면 프가 스탑이고 스가 프리커티브라서 코다에서 공용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코다 쪽은 이런 푸스, 트스, 크스 말고도 이거에 보이스트 버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의 보이스트 버전이면 이렇게 되겠죠. 브즈, 요거는 드즈, 요거는 그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어의 SSP 예외들 모든 가능한 경우들이고요. 요 드즈로 끝나는 영단어는 딱 하나 있어요. 에드즈 실제로 있고요. 부즈 그즈로 끝나는 영단어는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여기 아래 거 예를 들면 레그즈 복수형으로 만들면 있지요. 즉 이런 식으로 서픽스 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legs나 cabs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복수형 s가 붙은 단어는 영어에서 가능한데 서픽스 안 붙은 걸로 부즈, 그즈로 끝나는 건 없어요. 어쨌든 점사까지 붙여서 만든다면 부즈, 그즈, 그즈 이셋다 가능한 SSP 예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알고 있으면 스트, 스프, 스크 찾으면 되고요. 온셋에서 코다에서 반대로 프스, 트스, 크스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고질라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되냐? 발음 기호가 가드, 지, 질러 이렇게 됩니다. 가드질러. 그리고 강세는 가드질러. 롱바울 E에 강세가 있고요. 음절 경계 구분은 여기에 가드,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는 드즈면 SSP 예외라는데 여기도 드즈 나오는데 왜 답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음절 경계가 구분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SSP 예외가 아닙니다. 음절이 달라요. 보충 자료에 B10 정답 읽어주겠습니다. Stink, Jinx, Skirt are words that violate SSP. SSP states that, 요거는 영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무생물 주어 states that, 뭐뭐라고 말한다. 여기에 says나 tells that은 비문이고요. states that은 가능합니다. SSP는 말한다. 말한다가 아니고 언급한다. 그렇게 기억하든지. mentions that은 안 돼요. 무생물 주어에. states만 돼요. SSP는 대디아라고 언급한다. onset consonant rise in sonority towards the nucleus. 음절의 핵을 향하여 공명도에 있어서 온셋 자음들이 공명도에 있어서 증가하고 공명도가 증가하고 하지만 온셋 자음들이 공명도가 떨어진다. 스팅크와 스컬트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떨어지는지 적으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여기는 내가 가로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더 좋긴 합니다. 영어학은 정답은 근데 요거 안 적어도 감점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된지 적으라고 안 했으니까 프리커티브에서 스탑으로 가면서 떨어진다. 그 다음 SSP는 언급한다. 코다 자음들이 핵에서 멀어질수록 공명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코다 컨저넌트가 공명도가 증가하고 있다. 징스에서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스탑에서 프리커티브로 진행되니까
X로 끝나면 크스로 발음되죠. 예를 들어서 징스, 박스, 팍스, 엑스 다 크스입니다. 크스로 끝나면 SSP 예외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충자료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 마지막 네모 안에 있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Onset time은 rising sonority towards the nucleus, falling sonority away from the nucleus. 라이즈 인 명사, 폴인 명사 쓰고요. 인을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명사에 있어서 증가한다 또는 감소 또는 하강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즈 폴은 명사도 되니까 한다를 그냥 가로칠 수가 있어요. 명사에 있어서 증가, 명사에 있어서의 감소. 어쨌든 암기해야 될 것은 in을 쓴다는 걸 암기해야지 제대로 된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뉴클리어스면 뉴클리어스 쪽이 가장 공명도가 높고요. 점점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Onset. 뉴클리어스 다음이니까 코다. 그래서 Onset에서는 공명도가 증가하고 코다에서는 떨어져야 됩니다. 코다, 그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뉴클리어스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양쪽 가장자리로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스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면 온셋의 앞쪽 코다의 뒤쪽이겠죠. 공명도가 떨어진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